일단 뭐 정말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팀이 이겨서 가을 야구의 꿈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모두가 하나 돼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뭐 여기서 좀 크게 맞지는 말자, 좀 장타를 맞지 말자 좀 이런 생각은 강하게 있었고 그리고 재현이랑 던지기 전부터 조금 한 이닝씩 끊어 던진다는 생각으로 메이닝 중간 투수로 던진다는 생각으로 던졌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유 있게 던진 게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던지고자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많은 이야기 중에 거의 한 80%는 야구 이야기고 던지고자 하는 방향, 상대 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구종의 선택 그 부분이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 재현이도 충분히 제 의견을 뭐 숙고해주고 있고 저 또한 재현이가 말하는 거에 의심 달지 않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좀 맞춰가는 투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워낙에 잘 표현도 안 하고 뭐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정말 중요한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던지고 있는 저도 내려와서 뭐 조금 더 힘내자 할 수 있다 뭐 계속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던졌던 것 같아요. 선발 투수들한테는 선수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타선이고 득점 지원도 충분히 매 이닝마다 꾸준하게 나와줬고 뭐 크게 부담 없이 경기를 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매 이닝 지금은 단기전이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타선의 도움이 정말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.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아직은 시즌이 다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지만 분명한 거는 주변 환경들,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우고 있어서 좋은 결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고 그냥 즐겼으면 좋겠고 지금 팀 잘 돌아가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선수들이 잘 힘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